여러분 주말 잘 쉬셨습니까? 아, 소나기가 한번 와서 조금 이제 더위도 한번 가시긴 했는데 습도가 높아서 싹 유쾌하진 않네요. 자, 6월 24일 월요일, 6월의 마지막 주 이데일리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은 시장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먼저 일단 주간 증시 전망부터 좀 살펴보면요.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 살펴보면 사실은 뭐 늘 그렇긴 합니다만 미국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.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25일 날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 내일쯤 되죠. 6월 컨퍼런스 모든 소비자 신뢰 지수 예정이 돼 있고요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도 있고요. 1분기 GDP 확정치 나오고 역시 이제 하이라이트는 28일 날 우리 시간으로 아무래도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밤 늦게 나올 것 같은데 5월 PC 가격 물가 지수 요게 이제 아무래도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고 표에는 없습니다만 26일 날 27일 날입니다. 내구재 주문 요것도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난주에 잘 아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이틀 연속 3%대 하락을 하면서 한 주가 마감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AI 관련주에 대한 조정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. 그러다 보니까 26일 날 현지 시간 26일 나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아무래도 이번 주 시장에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서는 가장 큰 관심사가 일단 모아지고 있습니다. 아시는 것처럼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 납품을 일단 시작을 해서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 중에서 특히 이 HBM 이게 이제 메모리 쪽으로 이제 섞여서 나올 겁니다. 얼마나 될지 그걸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겠습니다. 이거에 대한 분석이 나오긴 할 텐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SK하이닉스의 실적에 SK하이닉스의 주가에 여러 가지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. 이 부분이 일단 주목되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표 매크로 지표들은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라든가 이 소비 관련된 지표들 서비스 관련 지표들 서비스업은 여전히 강하고 견고하고 제조업도 좀 왔다 갔다 하는 편이고 소매 판매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 경지 지표들이 좀 엇갈리고 있긴 한데요. 전체적으로 아직 경기 위축까지 갈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감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이 특히 PC 지수 요거는 뭐 연준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눈여겨보는 지수이기 때문에 제일 어떤 관심사긴 합니다만 지금 전망치로는 근원 PC가 2.6% 늘어날 것이다.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4월에 2.8%니까 보다 둔화되는 거죠. 요 정도 나오면 시장에서는 환호할 수 있긴 한데 요거보다 더 떨어지거나 또는 오히려 높아진다. 그러면 또 이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시장에 좀 부담을 좀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주말까지 일단 이번 주는 계속 내일부터 주요 지표들 나온다는 거 한번 같이 좀 보시죠. 자, 두 번째 시장 얘기는 이제 우리 시장의 이 돌고 도는 주도주 결국 순환매 얘기죠. 지금까지 뭐 순환매가 진행이 되긴 했어도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가장 뭐 반도체가 무게가 실리긴 했는데 이 반도체가 지금 분위기 봤을 때 계속 갈 거냐 이 부분보다는 좀 쉬어가고 다음 타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다음 타자가 누구냐 이제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한 기사인데요. 지금 보면은 반도체, 조선, 금융, 통신, 화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. 좀 한번 종합을 좀 해보면 지난주에 특히 강세를 많이 보였던 섹터들은 보험, 조선, 전력기기 섹터들이었고요. 약세는 화장품, 음식료 섹터들이었습니다. 물론 그 전주에는 또 이 순환매가 또 상황이 좀 달랐죠.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해서 5월에 이어서 6월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 주도주가 없다. 또 주도주가 없는 또 그 가장 큰 이유는 일단 그동안의 시장을 주도했던 AI 관련주들, 반도체 주들이 워낙에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좀 부담감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있고 또 그거를 완전히 좀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확실한 또 주도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미국 중심으로 매크로 지표들이 조금 불안감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다 보니까 완전히 몸을 던지기에는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. 이런 어떤 전반적인 생각들이 투자자분들 심리에 좀 녹여 있는 것 같습니다. 반도체 다음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조선주하고 밸류업 관련주 이렇게 얘기가 지금 이데일리에서는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. 일단은 조선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 호재가 만발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밸류업 관련주들은 7월 세제 개편안에 ISA를 포함해서 세제 좀 지원,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좀 포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
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PBR 관련된 뭐 금융주들 이미 좀 움직이고 있고요. 지난주에 보험주들이 먼저 움직인 것도 결국 이런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전에 올 초에 그러니까 1분기 때까지 밸류업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그때 많이 오르지 않았던 그런 어떤 밸류업 관련된 또 저 PBR 관련주들을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이번 주제는 시세 차익도 없고 배당 수익도 없고 여름 보너스 쏠쏠하다. 이 여름 보너스 밑에 조그맣게 써 있는 게 이제 중간 배당입니다.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세제 혜택이 이제 이번에 들어갈 것이다.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주주 환원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하반기에 이미 주주 환원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기업들 그거에 앞서서 이제 중간 배당으로 먼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선제적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늘고 있다. 이 점이 이 중간 배당 여름 보너스와 관련된 이 중간 배당 관련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의 배경이 됩니다. 지금 올 여름에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곳 상장사 74곳인데요. 그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데를 보니까 LG전자입니다. LG전자는 이미 지난주에 이번 달 말, 그러니까 6월 30일 날 500원에 중간 배당을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을 해서 이사회 통과만 좀 남겨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삼성전자도 주당 361원에 중간 배당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한 상황입니다. 일단 증권가에서는 일시적인 중간 배당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 회사가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, 네이버, SM, 롯데 웰푸드, 한국 쉘 석유 이런 회사들을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. 중간 배당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이 기업들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정책은 아직도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. 일본의 사례를 좀 들면 일본의 이 밸류 프로그램이 지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또 가장 큰 어떤 결과물로 보는 게 바로 일본 상장사들의 주주 배당, 이 주주 환원이 굉장히 좀 적극적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. 지난해 일본 상장사들의 주주 환원 총액이 26조엔, 우리 돈으로 230조 원을 넘었습니다. 이게 역대 최고이기도 하고요. 주주 환원율, 그러니까 순이익에서 배당과 자사주,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 다 포함한 게 우리나라의 3배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굉장히 주주환원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. 우리가 아주 갈 길이 좀 멀긴 한데 결국은 뭐 방향이 뚜렷하다라는 거. 지금 준비되고 있는 밸류 프로그램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 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. 이런 거는 뭐 충분히 그런 면에서 이렇게 먼저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마지막은 역시 시장 얘기인데 가스전, 그다음에 저출생 등 이 정책 테마주가 뜨자 반대매매 주의보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. 이렇게 반대매매를 많이 하는 이유는 역시 신용융자를 해서 그러니까 비주로 투자를 하는 이게 이 저출생 테마주라다 가스전 테마 같은 소위 말하는 정책 테마주에 좀 몰려 있기 때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가스전 테마주 관련해서 여기 좀 표를 좀 보시면은 한국 앙코르 유전 같은 경우 뭐 18일 하루에만 30% 급등을 했다가 그 다음 날 좀 오르고 21일 날에는 마이너스 9%, 마이너스 10% 가까이 떨어졌고 그 이후에도 좀 그렇고요.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또 저출산 테마주인데 주가가 뭐 하루에 17% 올랐다가 그 다음 날 상한가 갔다가 또 그 다음 날 8% 떨어지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하루 사이로 큰 폭으로 등락을 거듭을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. 사실은 이렇게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라는 건 정말 아주 빠르게 거래를 할 수 있는 분들 아니면 사실 일반 투자자들한테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긴 합니다. B2 관련돼서 좀 신용융자 규모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20조 원을 넘었다 이렇게 하면서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 심리학자들 또 이 정신과 의사들의 이 B2에 대한 해석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나는 이런 상황에 들어가서도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얼마든지 수익을 내고 남들이 이제 손해를 보기 전에, 그러니까 내 손해를 보기 전에 얼마든지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이 기반이 있다라고 합니다. 나는 그만큼 잘할 수 있다. 나는 성공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죠. 일종의 확증 편향 오류인데 사실은 이제 투자 그루들 얘기 뭐 자주 드리긴 합니다만 아무리 식상해도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게 결국 투자는 100% 내 돈으로 하고 또 시간에 쫓기지 말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. 시간을 이제 앞서가야 된다. 이 어떤 얘기들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결국은 투자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단기간에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강박, 이런 어떤 조급함, 불안감은 결국은 더 많은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월요일 날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